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8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엘리야와 이제 오늘은 바알의 대결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사실 이제 18절 말씀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을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합은 자기가 죄를 진 것을 꿈에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인간의 강팍함이라는 것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칡뿌리를 캐듯이 어려워요. 우리 언뜻 보면 칡뿌리 이렇게 확 힘을 땡기면 빼질 것 같지만 그거 빼기 어렵듯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고 있는데 그 벌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보편적으로는 못 깨달아요. 보편적으로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엘리뇨인가? 왜 이렇게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이지 이러한 일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 그 아합은 그 오랫동안 엘리야만 잡으려고 어금니를 벅벅벅벅 긋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다. 자, 그다음에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딱 만나보거든 보고 아합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화. 기정사실인데 이 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보기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별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너가 총애하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을 데리고 나한테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뭡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소리치는 걸 보면은 아합의 마음 속에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손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가 밉고 걔 때문에 막 이렇게 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제부터 조금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갑자기 아합 왕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했겠죠. 그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던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우리를 다 만나게 한다. 아마도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비가 내리려나 보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모두 모아놓고 어떤 그들의 세레머니를 한 다음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아마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두 가지 마음이죠. 비가 내린다는 그런 만족감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켰던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은 마음, 두 가지 마음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기 멀리에서 어떻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 바알 선지자 누구예요? 왕의 은총을 흠뻑 받은 자들이겠죠. 또 가짜 종교인들은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빛 찬란한 옷을 다 입고, 예. 앞에는 아마도 그 풍악을 울리고 왔을 거예요. 다 엄청난 행렬의 왕의 행렬이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또 가마를 왕의 가마를 타고 말을 타고 또 왕이 다시고 그 주변의 수행원들이 수백 명이 될 것이고 그렇게 개선 장군처럼 그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볼품도 없는 옷을 입고 그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 대 그 수백 대 일에 딱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그 엄청난 사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드디어 뭔가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나 보다. 21절 초반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그러니까 벌써 백성들은 다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의 관중이 있고 그다음에 아합 왕의 졸개들과 바알 그 사제들은 또 수백 명이 행진하고 오고 있고 먼저 엘리야는 딱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옷이 얼마나 추접한지, 그렇죠? 그 세례 요한도 그 약대 털옷을 입고 있을 때 엘리야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던 위대한 자니까. 생긴 건 거지 같은데 그 눈빛이 범상치 않은 그 엘리야가 서 있고 사람들 눈에는 호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아합 왕과 엘리야를 번갈아 보고 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엘리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적대 세력이 있어도 추워도 속된 말로 쫄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습니까? 딱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백성들한테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진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가지고 있죠. 진리라고 말하니까 어려웠지만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True라고요. True. 진짜, 진실, 참. 그래서 진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 수백 명의 학자나 수백 명의 뛰어난 사람들이 논리적 전개를 할지라도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가 이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엘리야는 꿈쩍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기간 내내 엘리야가 했던 운동이 뭡니까? 했던 트레이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훈련을 3년 동안 충분히 했던 엘리야는 이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아합 왕과 그 쫄개들만 그렇게 수백 명 보이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천군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군천사가. 그 지역을 가득 포위하고 있는 천군천사가 보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주도권을 그 사람이 딱 잡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참 성경을 모른다, 그리고 참 신학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대화를 하자, 소통하자. 여러분 대화 소통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자꾸 대화하자 그럽니까? 안 되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바알 선지자, 니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싸워보자.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엘리야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바알 선지자들이 또는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도록 촉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바알 신을 섬기는 좀 뭐하는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지 이미 배반의 길로 돌아선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대화 좋죠. 대화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사람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자녀랑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바뀌는지.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말 안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 되기를 정말 바란 것을 그 아이는 알면서도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못 받아들여요. 하물며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나랑 사상도 다르고 나랑 인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사람이 내 몇 마디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아예 돌아선 사람은 관심도 두지 않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우왕좌왕한 사람에게 엘리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저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그 사람 하려고 여러분 인생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그래도 좀 될 만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꼭 선교를 가면 어때요? 선교를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대학생들 선교하면 되는데 그 지역에 그 스님 찾아가고 막 그래요. 안 돼요, 그게. 그게 사실은 될 것 같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단과 대화하고. 이단과 대화해서 뭐 하게요? 이단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갈팡질팡 하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뭇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되질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내비둬라. 완전히 반역한 사람, 배반한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미 구역을 넘어섰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은 계속 전해야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이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포하면은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게 되어 있다. 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마디 딱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반항을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분예일 대학을 몇 년 동안 가리킨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질문이 없어요. 제가 분예일 초창기 때 한 3년 정도는 얼마나 분예일 때문에 논쟁하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르니 당신이 오르니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인 증거는 뭐냐면 좀 더 제가 그걸 만든 이후에 다듬어진 다음에는요. 논쟁은 말할 것도 없고 질문도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을 대답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딱 한마디 하면 머뭇머뭇거려요. 그런데 그들이 왜 대답을 못하느냐? 왜 대답을 못하느냐? 뭡니까? 그 엘리야 말이 맞긴 맞는데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나는 그걸 하기가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차마 그곳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만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면 왜 이들이 대답을 못했느냐? 얘네들은 신앙을 머리와 행실을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자예요. 오늘의 우리가 그 바알 신과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핵심인데 이들은 뭐냐 그러면 머리로는 여호와의 신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신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고 항상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머뭇거렸냐면은 어릴 때부터는 다 여호와의 신을 섬겼는데,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을 섬겨서 여호와에 대한 개념이 가득 찼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까 아합이라는 대단히 무서운 왕이 바알신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면 왠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그렇지만 바알신을 섬기자니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믿음이 나의 양심이 그걸 꺼림직하게 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있고 이 사람이 성장을 해서 이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회를 발견한 순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회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사회를 따라가느냐? 그러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는 못하는데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날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인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십시오. 현대 신학이, 제가 그 요 근래 몇 번 현대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현대 신학과 그 이전의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이 완전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 구별이 되는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슐라이어마어가 있어요. 슐라이어마어. 그 다음에 슐라이어마어 이후부터 자유주의가 한참 팽배하다가
이 자유주의를 확 뒤바꾸려고 했던 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신학의 계보를 쭉 이어가면 제일 그 훌륭한 신학자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보통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안셀름. 안셀름은 중세시대 칼빈주의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안셀름이. 그 다음에 루터,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누군 줄 압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유명하다는 뜻이 뭐냐면 신학을 완전히 확 바꿨다는 뜻이에요. 신학의 길을 확 꺾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려온 신학을 완전히 신학의 깊이가 깊다 이런 뜻보다는 신학의 방향성을 꺾어버렸다는 뜻에서 이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 다음에 누굴까요? 꺾어버린 사람이 바로 슐라이마어예요. 슐라이마어. 그 다음에 슐라이마어 위에 확 꺾어버린 게 칼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2000년 신학의 역사 중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러면 슐라이마어는 어떻게 꺾었느냐? 무엇을 꺾었느냐? 칼빈으로부터 이어나온, 청교도로부터 이어나온 신학을 어떻게 꺾었느냐? 그 이전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슐라이마어부터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그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 설교의 내용이 무슨 젊은 전도사님, 젊은 목사님이나 선교사 같은 분들이 막 이제 큰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대형 집회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그 내용이 뭐였냐?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았다.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의 신학이에요. 결과가 뭡니까? 내가 잘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 신학에 현대 교회에 얼마나 깊숙이 내포됐는지 저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대한 자로 나를 다시 쓰여줬습니다. 전부 다 아멘 거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정말 한국교회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유주의인지도 모르고 어려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독교는 자기 부인을 강조하죠. 그렇죠?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데 현대신학은 뭘 강조합니까? 자기 긍정을 강조해요. 너 할 수 있어. 어떤 분들은... 오뚜기 신앙, 오뚜기 신앙. 넘어져도 또 나고,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낙담은, 물론 이제 낙담이 뭔지는 다음에 더 알아야 되는데, 보편적인 말한 낙담 뭡니까? 너 실망해도 실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시 용기 내고, 다시 힘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부정에 관한 신학, 자기 긍정에 관한 신학, 이 두 개가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자기 부정의 신앙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기 긍정의 신앙을 가질 수 있냐고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인데, 또 한편에는 내가 죄를 어떤 죄를 져도 쉽게 용서해 줄 것 같아서 그 죄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지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참 구주라 그러면 그러면서 현대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그 신학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라고 말했는데, 구별된 존재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뒤섞여서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구별되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고요.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 사람과 이미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자의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엄하게 꾸짖는 그 하나님과 죄를 지어도 금세금세 용서해 쉽게 용서해 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신앙을 가지면서 모든 기도의 제목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신앙을 가지면서 이 두 개를 섬기는 사람들이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어설프하게 두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두 신을 섬기고 있다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이 두 개는 다른 신인데 여러분들은 전반부에 말했던 그 신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런 신을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두 개를 같이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것도 오케이, 많이 들었어. 그런데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전부 다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섬기고 있다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 두 개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엘리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가 맞는데 그 엘리야 이야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로는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 형태는 철저하게 자기 긍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몇 년 전만 해도 긍정적인 신앙이 아닌 것을 마귀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논쟁할 때 꼭 나타난 게 뭐냐면 왜 목사님은 그렇게 부정적인 글을 씁니까? 제 글에다가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왜 목사님은 부정적인 글을 씁니까? 부정적인 글을 쓴 걸 보니까 사단이 보낸 자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긍정적인 글을 쓰면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 중심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있나이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다. 엘리야가 보기에 뭡니까? 나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때로는 저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니까요. 그럴 때 아이고 목사님 잘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혼자만 그런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자가 없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꼭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꼭 너만 맞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광분을 냅니다. 광분을 내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 아합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한테 얼마나 화가 났든지 22절의 말씀 화가 난 그 말씀이에요.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지금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한국교회를 보고 분노를 하지 않는다고요? 현대 한국교회 온 천지가 인본주의로 쌓였고 온 천지가 자기 긍정의 신앙으로 쌓이는데 자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비의 눈빛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한국교회 형태를 보면서 아무런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아있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왜 불입니까? 왜 불이냐면 그때 바알의 바알 신은 태양의 신 불의 신이었어요. 네, 태양의 신 불의 신이었어요. 자, 니네 신이 잘하는 걸로 해봐라. 한번 해보자. 정말 당당하죠. 너희 네가 원하는 거 너가 벌써 유익한 걸로 해. 그러면 너희들 것 먼저 해줄게.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어디 나타났냐? 18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여버리고 작정했거든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들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너무나 젠틀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현대 한국교회는 너무나 젠틀한 상태. 그래서 의로운 분노건 어떤 분노건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전하는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낙인 찍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진리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젠틀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거 보니까, 부정적으로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쟤는 마귀의 자손이야. 제가 혈기를 내고 분노한 걸 보니까 저는 마귀 자손이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너무나 부드러운, 너무나 다른 사람을 고려해주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런 결단이 한 번씩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한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하 17장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하 17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 자, 이게 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크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딱 성장하면은 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유혹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그 아이들이 멈춤멈춤거립니다. 왜냐하면 재밌을 거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신속하게 그 물을 먹어버려요. 여러분 어린이들, 여러분 자녀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 싹 잊어버리고 거기에 금방 물듭니다. 금방 물들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은, 뭐 스포일전과 같은 사람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건 죄다라고 하겠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금방 물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의 신앙이 그 사람에게서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이제 중학생, 이미 고등학생 될 때부터 이 신앙이 두 개가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이 세상에는 자기를 긍정하고 바알의 신앙이 딱 두 개부터 갑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격이 돼버립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기 인격이 돼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중 인격이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속 나타나요.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을 자꾸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이중 인격이 계속 겸하여 나타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신속하게 정죄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 못 사면은 내 형편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어울리지 않는 잣대, 즉 그 틀린 잣대 또는 속이는 저울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짧은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한테는 큰 잣대를 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잠언 한번 펴봅시다. 잠언 한번 펴볼게요. 잠언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 이것은 단지 경제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저울이 있고 공평하지 않는 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벼운 추를 달아요. 뭐 괜찮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추를 딱 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레미야 레위기 19장 볼게요. 레위기 19장 35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 레위기 1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행이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일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최소한 공평해야죠. 최소한 공평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식구를 평가할 때와 다른 사람과 다른 가족을 평가할 때는 최소한 공평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더 엄격해야 되죠. 왜냐? 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깨닫고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는 죄만 알고 있지만 나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엄격한 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이상죄로 생각할지라도 최소한 뭘 해야 됩니까? 동일한 추를 가져야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딱 그런 일 당하면은 뭐 해보니까 또 어쩔 수 없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또 당해보니까 어쩔 수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중인격의 전형적인 특징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이중인격에 오랫동안 쌓여있으면은 어떠냐? 그렇게 이중잣대를 사용해도 자기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괜찮아. 남이 할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책망했던 그런 자예요. 엘리야가 책망했던 자는 주일날은 교회 오고 토요일날은 부처님 만나고 그게 아니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은 교회하고 토요일날은 절에 가고 나는 두 신을 섬기나이다.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교회에 몇 프로 있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점을 칠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은 몇 프로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알의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바알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의 신앙을 쫓아가면서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만. 자기의 삶의 온 천지의 논리와 이론은 바알 신으로 다 감추어놓고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한 신앙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어떻게 베리알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자기를 긍정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는 하나님에게 동시에 섬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맹하니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당시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바알의 신을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인생에 한 번은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이 내년 예, 집에다 딱 붙여놔요.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문에다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다른 이론을 가지고 나는 살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누구도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도 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둘 중에 하나 하기를 원하라. 둘 중에 하나.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찹든지 덥든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지개란 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뭡니까? 유황 온천이 많아요. 여기에. 온천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온천이 우리 몸을 어때요? 예쁘게 해주고 치유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식으면 어떻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몸에 끼얹지도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하지 말고 딱 뭐라 그래요?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잘 봤다가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 따라가고 여호와가 진짜 신이면 여호와 따라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어정쩡 세상에 한쪽 발 들이면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그러려면 아예 세상과 살아버리든지 아니면은 교회 다닐 때는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이미 결단하든지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이 되시고 그리고 2018년도는 그러한 결단으로 좀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